안녕하십니까? 네, 정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라스쿤이 이 잠들지 못하는 한국인 영령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쿄 한복판에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라스쿤이 신사 혹은 이 전국 신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지만 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인만이 아닌 약 2만 2천 명에 달하는 한국인 군인 군속들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 정치인들의 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집요하게 오랫동안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치인들의 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일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라 관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반일 종족주의가 만들어낸 반일 광박관념이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과연 한국인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의 희생자를 희령하고 진혼한 일본의 대표적인 추모 시설입니다. 특히 신사는 천황이 직접 참배한다는 의미에서 별격의 간표사이기도 합니다. 신사는 1869년 6월에 설치된 도쿄 초혼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신사 시설의 계기는 메이지 유신기 일본이 천황제 근대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내전에서 전사했던 군인들을 일용 헌창함으로써 메이지 유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제도적인 완성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신사는 일본 국민대매 정당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가를 위해 순국한 이들의 거룩한 뜻을 후세에 전하고 영령을 위로한다는 취지에서 도쿄 한복판에 그 초혼사를 창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879년 6월 이 초혼사는 사호를 전국 신사로 개칭했습니다. 전국이라는 사호는 중국의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오이 전국야에서 전거한 것입니다. 신사는 황실과 일본 정부로부터의 정기 수입 그리고 민간의 기부금 등 임치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신사에는 1869년 무진전쟁을 시작으로 서남전쟁, 청일전쟁, 너일전쟁, 시베리아 출병, 만주사변, 중일전쟁, 장고봉 사건, 노모난 사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군속을 합사하고 있습니다. 신사에 합사된 군인군속의 총수는 246만 6,5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전사자가 전체의 86.5%를 차지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전사자 가운데는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비롯해서 1945년 8월 종전 이후 시베리아 억류 과정에서 희생당한 군인 군속, 그리고 1945년 도쿄 전범재판의 처형자, 신령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들 군인군속의 합사는 신분, 훈공, 남녀의 차별이 없는 일률적인 평등 이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사자들은 당초 충령 혹은 충원이라고 호명했지만 1905년 너일전쟁을 거치면서 영령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합사자는 충북 옥천 출신의 이인석 상등병이었습니다. 그는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 출신이며 제1호 전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39년 5월 24단 해야 보병 79연대 소속으로 중일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6월 중국 산서성 고지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인석 상등병은 1940년 금치훈장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41년 한국인병사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습니다. 이인석 상등병은 파격적인 서훈 헌창과 함께 한국인 최초의 호국영령으로 추모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인석 상등병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국가를 위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은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의 기억에 집합적인 전승과 함께 국민적 정체성을 창출하는 이데올로기의 핵심 기제였습니다. 일본은 이 신사를 통해서 한국인의 자발적인 군사동원과 충량한 국민 만들기의 수단으로도 활용했습니다. 1964년 일본 후생성자료에 따르면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국인 군인군속 22,182명을 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한국인 군인군속 합사자는 415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합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상은 일본이 비롯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지만 전시동원 과정에서 한국인 군인군속에 대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라는 죽음의 약속을 지켜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명이 희생되었을까요? 이 표를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 군인군속 전사자는 22,18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군인이 6,178명이었고요. 군속이 16,000명이었습니다. 이들 희생자들을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따지게 되면은 남한 출신자가 전체의 83.4%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표 1을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주요 전사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버마 등지였습니다. 이들 한국인 전사자들은 일본인 군인군속 총전사자 약 230만 명의 약 1%에 해당합니다.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영령들은 죽어서도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일본 신민의 자격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이들은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매국노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유가족은 물론이고 동족으로부터서도 철저히 외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22,182명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한국인 청년들이 이들을 대신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20세기 제국주의 시대라는 이 구조적인 강제성을 고려하면 이들은 일본과 천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와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944년 징병 1기 출신의 우수용 옹은 이러한 황당한 논의에 격하게 반론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용 옹은 당시 한국인 청년들이 어리석었을지는 몰라도 결코 사악하지 않았다며 후손들의 오만방자함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공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죄가 될까요? 특히 스물 갓 넘은 이 젊은 청년들의 선택을 두고 매국노와 친일파로 몰아세우고 더구나 영혼의 귀향마저 거부하는 것은 후대들의 오만함, 무지함, 사악함으로 가득한 한국 사회에 민낯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야스쿠니 신사에 잠들지 못하는 이들 한국인 영령들을 위한 아주 각별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의 국민 배우이자 대표적인 한류 전도사이며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쿠로다 후쿠미, 그녀에 져서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도서입니다. 이 책은 경남 사천 출생으로 가미가제 특별경각대원이었던 탁경현과 그녀와의 꿈속의 인연과 현실의 인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탁경현은 1945년 5월 오키나와 전선에서 빗발치는 미국의 함포 사격에도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한국인 가미가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천안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 한국인인데 일본인의 이름으로 죽는 것은 유감이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는 꿈속에 나타난 탁경연의 하소연과 간절한 소망에 그녀는 감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민 가수 장인정이 불러서 대중들의 심금을 울린 이 초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요의 노랫말처럼 어쩌면 그냥 스치듯 지나칠 수 있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한 한국인 가미가제 탁경연의 귀향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지난날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영혼의 귀향마저 거부당한 채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나스쿠니의 한국인 영령들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참으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한국 사회가 이토록 비정한 사회였는가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저작은 양심 있는 한국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지극한 휴머니즘의 기록입니다. 또한 한국인들, 당신들은 누구인가 하는 가시와 같은 질문과 함께 청산하지 못한 우리 안의 신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인들이 반일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양떼와 같다는 말은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오늘 사는 한국인들이 죽은 영혼에 불과하며 그저 육체만 살아서 움직이는 좀비와 같다고 들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유령하고 헌청하는 추모시설입니다. 한국의 헌충사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결코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악마들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기 일본과 전쟁의 당사국이었던 미국과 중국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일원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한국인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국가 간의 애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혹시 도쿄를 여행할 기회가 있거든 신사를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신사는 한국인들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성찰하게 하는 유용한 역사의 장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양심 있는 한국인이라면 야스쿠니 신사를 통해서 일본만을 오려 뒤 적대적인 종족으로 상정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광기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한국 사회의 타락한 정신문화이자 허위의식에 불과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국민 통합을 위한 긍정적인 공동체의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의 담론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